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루닛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루닛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어제랑은 좀더또 달라졌어요. 시장이 아주, 뭐 속된 말로 좀 지랄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시장에서도 뭐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시장이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뭐 시장이 이렇게 흘러간다는데 또 이거에 맞게 또 우리는 또 유연하게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너무 뭐 그냥 비관적으로 볼 것도 없고요. 너무 뭐안 좋다라고 볼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시장은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올라갈 때는 사실 뭐 세상 뭐 막 올라갈 때는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돈 바짝 벌어놓고 또 떨어진다라고 할 때는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보수적으로 보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계획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올또 반등장 또 빠지면 또 올라가요. 빠지면 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내가 그때 또 소외받지 않고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낼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시장 흘러가는 대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닛, 제가 루닛에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 급등이 나오려면은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은 뭐다? 뭐예요? 꼭 주가 상승에 엄청나게 자극될 만한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은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루닛이 뭐 생각보다 더뎌 움직임이 영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제가 막 괜히 뭐 급등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결국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아 이거 잘 돼야 된다, 무조건 잘 돼야만 한다 라는 관점 하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오르고 내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해요. 그치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다? 이견이 없어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꾸준합니다. 그 꾸준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결국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법한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루닛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따로 움직이지 않고 비리비리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루닛이 실적을 내고 꾸준히 뭘 낸다? 돈을 번다. 그리고 시장 파이를 점점 높여간다라고 했을 때, 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구지구태여 따로 생각할 건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시겠죠? 어차피 전저점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줘야 된다라는 거. 다만 여기서 떨어지는 매물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천천히 저점과 고점을 높인다면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마무리되고 매물 소화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슈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단순 찌라시가 아닌 뭐가 필요하다? 명확한 이 기업의 이 종목의 명확한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나도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수익 내고 싶고 빨리 좀 움직여서 아, 내 생활이 좀 윤택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대로 다 원하는 대로만 주가가 움직이면은 세상 편하겠죠. 하지만 주식은 절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루닛이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루닛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저희 또 허브경제TV와 함께 주식 투자 하면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게 저희가 준비 많이 해 두고 있고, 실제로 준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해주시면 돼요?
보고 계신 루닛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루닛 보고 왔다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